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작품은 2022년 시행한 고1 3월 학력평가 국어 문학 면항정가입니다. 면항정가는 다른 시와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할때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의고사가 고1이라서 친절하게 현대어 풀이된 거를 줬는데, 이제 고3으로 올라갈수록 현대어가 아니라 원문으로 되어 있는 고전시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전도 어떻게 읽는 건지 그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해 놓아야 합니다. 자, 가마를 급히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 자, 우리 일단 가마라는 걸 타니까 화자의 신분이 양반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녹양에 우는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구나. 자, 녹양은 푸른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에 우는 꾀꼬리가 교태겨워 한다라고 했는데, 자, 사실 이 교태겨움을 느끼는 것은 화자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지금 화자의 감정을 꾀꼬리한테 이입했다. 따라서 꾀꼬리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면은 화자의 감정을 꾀꼬리에 이입한 것이고요. 화자와 꾀꼬리의 동일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감정이입은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무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질 때. 자, 녹음이 짙어진다라는 건 여름이라는 거고요. 지금 계절적 배경 여름이 나온 거죠? 기다란 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어 펴니,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자, 우리 뭐뭐 도다 같은 경우에는 감사년 종결어미로 영탄법이 사용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된설이 거친 후에, 자, 된설이는 계절적 배경 가을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삼빛이 금수로다. 자, 모모로다도 영탄법으로 볼수 있고요. 삼빛이 비단처럼 아름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 예찬이 드러나는 거죠. 누렇게 익은 벼. 자, 누렇게 익은 벼를 보고서도 우리 가을임을 알수 있죠. 그리고 누렇게라는 건 색채 이미지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는 또 어찌 넓은 들에 펼쳐졌는가? 어부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자, 어부피리가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분다고 했는데, 지금 흥에 겨운 건 화자겠죠? 그래서 흥에 겨운 것은 화자 본인으로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 어부피리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할수 있겠죠? 초목이 다진 후에 강산이 무쳤거늘. 조물주 야단스러워서 빙설로 꾸며내니. 자, 빙설 나왔으니까 겨울이고요. 지금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경국요대와 옥희은산이 눈 아래 버렸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대마다 승경이로다. 자, 모모로다 사용됐으니 영탄법이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명왕정이라는 공간에 계절 변화에 따른 풍경을 얘기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면,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싫음 없다. 자,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홍진 아니면 속세라고 합니다. 시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싫음 없다라는 것은 나 분명 인간 세상 떠나왔는데도 바빠. 근데 이 바쁜 게 일을 하는 애 바쁜 게 아니라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일랑 언제 죽고 고개는 언제 낮고 실은 문니 닫으면 진꽃일랑 니 쓸려노.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실을 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 자, 우리 지금 화자는
이것저것 들으려 하고 보려 하고 바람도 쐬야 하고 달도 맞고 밤도 죽고 고기도 낫고 시린 문도 닫아야 되고 떨어진 꽃도 쓸어야 되고 정말 바쁘죠? 자, 지금 대구법을 통해 바쁜 이유를 열거해주고 있고요. 아침 시간 모자르니 저녁이라 실을 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는 주변에 즐길 만한 것이 많아서 화자가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자, 여기서 번거로운 마음이란 화자가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느라 바쁘고 흥겨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이 번거로운 마음은 속세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연에서 즐기느라 바쁘고 흥겨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버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자연의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는 생활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나타난다고 할수 있겠죠.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은 알리랴. 다만 지팡이가 다 무뎌 가는구나.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 소냐. 자, 이제 술 익었으니 친구들이랑 같이 마셔야죠. 화자의 낙천적인 성품이 드러나고요. 뭐뭐 소냐라는 건 설의법이죠. 시적 화자의 태도를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 거예요. 노래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고, 꼭 켜게 하고, 방울 흔들며, 온갖 소리로 치잉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자, 지금 우리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고, 놀고, 온갖 소리로 치흥을 재촉한대요. 치흥이라는 건, 거꾸로 해서 흥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벗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는 모습,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모습,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흥취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게 노니까 근심, 시름 같은 거 없죠?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너무 좋겠다, 그쵸? 지금 치흥에 젖은 화자의 행동이에요. 누워서 앉아서 굽혔다가 젖혔다가 읊다가 흙파람 불다가 이런 식으로 마음 놓고 놀고 있는 거죠. 열거법과 대구법이 사용됐고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겠죠. 자, 천지도 넓디 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자, 여기까지는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적 삶이 나타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자, 태평성대란 백성들이 모두 잘 사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화자는 원래 태평성대를 몰랐는데 지금이 그때래요. 그러면 나 지금 자연에서 사는 삶이 태평성대 같다. 너무나도 만족한다란 얘기죠. 그래서 현재 화자의 상황을 태평성대로 인식하고 있고요.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자,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러구나. 나 지금 이렇게 자연에서 놀고 있는 게 마치 신선 같아 하는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우리 신선은 도교적 생각이기 때문에 도교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신선에 견주어 자신의 풍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요.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자, 강산풍어는 자연이고요. 자연 중에서도 일부를 가지고 와서 자연 전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대유법이라고도 볼수 있죠. 자, 어쨌든 자연에서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200이 살아온들. 200은 사람 이름이요.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 소냐. 자, 뭐뭐 할 소냐. 이것도 설의법이죠. 그만큼 내 회포, 자연에서의 삶 만족한다 라는 뜻이고요. 자, 조심해야 될 게, 화자는 자연에서 사는 삶 속에서 200보다 더큰 회포를 갖고 싶어 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100년 여기서 살면 200보다 회포가 더클 것이다. 200의 회포가 나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지. 200보다 더큰 회포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마지막 부분까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시인 백석의 가재미나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재미 낙이 들어갈게요. 자, 제목만 보면 우리에게 참 낯선 작품인데, 시인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시인입니다. 바로 백석 시인의 가재미 낙이고요. 그럼 백석은 과연 가재미랑 나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동에 가까운 거리로 와서 나는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 가재미랑 가장 친하다는 건 가재미를 즐겨 먹게 된 것을 표현한 거예요. 때문에 가재미는 애정의 대상이 될수 있고요. 광어, 문어, 고등어, 평매, 횟대, 생선이 많지만 자, 그렇다면 이 광어부터 횟대까지는 생선의 종류를 열거해주는 거죠. 모두 한두 끼에 나를 물리게 하고 만다. 자, 이런 광어나 문어, 고등어 이런 애들은 쉽게 질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재미만이. 자, 지금 가재미를 착하고 정답다라고 표현했으니 의인법 사용된 거고요. 화자가 가재미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죠. 이젠 가재미만이 흰밥과 빨간 고추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 지금 화자는 가난한가 봐요. 그리고 쓸쓸한가 봐요. 가난하고 쓸쓸한 내상에 가재미와 흰밥과 빨간 고추장은 항상 오른대요. 자, 우리 빨간이라는 것은 색채 이미지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됐다고 할수 있죠. 나는 이 가재미를 처음 10전 하나에 뼘가웁씩 되는 것 6마리를 받아들고 왔다.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두 두루 40개에 25전씩에 사오시는데 큰 가재미보다도 잔 것을 내가 좋아해서 모두 손길만큼 한 것이다. 그동안 나는 한 달포 이 고을을 떠났다 와서 오랜만에 내 가재미를 찾아 생선장으로 갔더니 섭섭하게도 이 물선은 보이지 않았다. 음력 8월 초상이 되어서야 이내 친한 것이 온다고 한다. 자, 친한 것은 가재미예요. 가재미에 가지고 있는 애정을 알수 있죠. 나는 어서 그때가 와서 우리들 흰밥과 고추장과 다 만나서 아침 저녁 기뻐하게 되기만 기다린다. 자, 지금 내가 가재미랑 흰밥 고추장 만나며 아침 저녁으로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일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쁨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땐 또 25전에 두어 두름씩 해서 나와 같이 이 물선을 좋아하는 H한테도 보내와야겠다. 자, H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H와 가재미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것은 화자가 가재미를 먹으며 느끼는 기쁨을 확장하려고 함을 알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가면 묘지와 내옥과 교행당과의 사이에서 생명과 재와 신을 생각하기 좋은 운흥리를 떠나서 자, 화자는 지금 운흥리에 있었죠? 500년 오래된 이 고을에서도 다 목탄 곳, 옛날에 헐리지 않은 중리로 왔다. 지금 운흥리에서 중리로 왔으니까 공간의 이동 나타난 거고요. 예서는 물보다 구름이 더 많이 흐르는 성천강이 가까웠고, 또 백모관봉의 시어연 눈도 바라보인다. 자, 시어연은 새하얀이에요. 색채 이미지로 시각적 심상 나타나고요. 지금 눈 바라보니까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곳의 좌우로 긴 회담들이 맞물고 늘어선 좁은 골목이 나는 좋다. 이 골목의 공기는 하이하니 밤꽃의 내음새가 난다. 자, 밤꽃의 내음새 했으니까 후각적 이미지 사용된 거고요. 이 골목을 나는 나귀를 타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다. 자, 낙이라는 것은 애정의 대상이 되고요. 우리 앞에 나왔던 이 가재미랑 유사한 뜻으로 사용된 거죠. 또 예서 한 오리 되는 학교까지 낙이를 타고 다니고 싶다. 낙이를 한 마리 사기로 했다. 그래, 소장마장을 가보나 낙이는 나지 않는다. 촌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소소문 해도 낙이를 팔겠다는 데는 없다. 얼마 전엔 어느 아이가 재래 중에 조선말 한 필을 사면 어떠냐고 한다. 값을 물었더니 한 5원 주면 된다고 한다. 이 존말로 할까고 머리를 기울여도 보았으나 그래도 나는 그 처량한 당나귀가 좋아서 좀더 이놈을 구해보고 있다. 자, 지금 화자가 좋아하는 대상인 나귀를 구하고자 노력하지만
지금 실패했죠. 소장마장에도 없었고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없었어요. 자, 하지만 나귀를 구하는 것에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재미 나귀는 시가 아니라 수필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 풀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가 볼 문제를 따로 빼놨어요. 7번, 8번, 13번 볼 거고요. 자, 여러분, 가는 면왕정과 나는 가재미 나귀입니다. 7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볼까요? 우리 7번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했던 것은 5번이죠. 5번 먼저 보면 시적 대상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우리 가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라는 시적 대상에 대한 긍정적 감정, 예찬이나 만족감이 드러났고요. 나는 시적 대상인 나귀와 가재미에 대한 호감이나 좋아함 같은 게 드러났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면, 우리 1번, 산문의 형태로 표현된 것은 나만 해당하는 얘기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자연의 모습을 계절적 특성과 관련지어 드러내는 것은 가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경탄을 통해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는 가에만 드러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4번, 타국 생활은 가나 둘다 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아예 잘못된 설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5번이 되고요. 자, 8번이랑 13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2개 문제 가도록 할게요. 일단 8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시상 전개 방식은 1번이죠. 우리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다고 할수 있고요. 나는 처음 동에 가까운 거리로 왔을 때 그 다음 한달 후에 시간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우리 성경우정은 경치를 앞에 제시하고 정서를 뒤에 제시한다는 건데, 우리 경치 앞에 두고 정서 뒤에 나오는 것은 가나 둘다 나타나지 않았고요. 3번 대상의 변천 과정은 둘다 나타나지 않았죠. 4번 사고의 논리적 질서도 가나 둘다 나타나지 않았고요. 5번 근경에서 원경으로 옮겨가는 것도 둘다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라 할수 있죠. 마지막 13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고요. 자, 대구와 열거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자연 속에서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음부의 반복으로 특정 음운을 사용하여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2번,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묘사에서 작가의 사상이 엿볼 수 있었죠. 3번, 인간의 감정을 사물에 부여했다. 우리 이거 꾀꼬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꾀꼬리에 대한 친근감 드러내고 있고요. 4번, 우리 아까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변하는 자연의 모습 봤죠? 따라서 시간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자료와 꼼꼼한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우리 다음에 또 다른
문학 작품으로 아니면 비문학 작품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